이렇게 묶어주는 작업을,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숫자를 줄여가지고 라우팅 업데이트도 줄이고 패킷 포워딩의 속도도 서칭할 때 속도를 빨리 해서 패킷 포워딩 속도도 빠르게 하는 것 같다. 라우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C클래스야, C클래스. C클래스는 원래 24비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C클래스의 숫자 자체가 너무 많거든요. C클래스 하나가 하나의 뭘로?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에 하나의 엔트리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서머리가 필요해. 근데 서머리를 하려면, C클래스 여러 개 있는 걸 서머리 하려면, 서머리를 하려면 반드시 연속적으로 두 개, 네 개, 여덟 개, 열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할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나 할당되고, 저기 지나서 백 번째로 하나 할당되고 그러면 두 개를 죽어도 서머리를 못 해요. 남의 회사에 할당된 걸 갖다 내가 서머리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IP 어드레스 할당하는 KR닉이나 인터닉에서 또는 AP닉에서 C클래스를 여러 개 줄 때, 여러 개를 요구를 할 때, 대부분 두 개, 네 개 이렇게 주는데, 여덟 개 단위로 주는데, 사실은 연속된 공간을 줘요. 연속된 공간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서머리를 용이하게 하려고. 그 배정 원칙을 CIDR이라고 그래요. 이건 배정 원칙이야. 이게서 C클래스를 나중에 서머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속된 공간을 주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른다? CIDR이라고 합니다. CIDR. 배정 원칙이야. 무슨 기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컨버전스 타임. 컨버전스 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우트에서 쓰는 용어예요.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감지한 다음에 그 변화가 감지된 거를 서로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전달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새로운 패스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까지에 걸리는 시간을 컨버전스 타임이라고 부르죠. 다른 데는 절제 타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라우터는 원래 용어가 컨버전스 타임이야. 근데 라우터는 이게 레이어 1과 레이어 2와 레이어 3를 동시에 커버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컨버전스가 일단 레이어 1에 뭔가 빠르게 일어나야 돼. 디텍션이. 그 다음 레이어 2에도 나름 뭔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 레이어 3에도 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 1에서 무언가를 디텍션하는 걸 갖다가 레이어 1에서 디텍션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캐리어라고 부르죠. 캐리어가 끊어졌냐, 디텍션이 됐느냐. 레이어 2는 뭐라고 부르냐면 킵 얼라이브라고 부르거든요. 킵 얼라이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안 오냐. 레이어 3는 뭐냐면 헬로우예요. 헬로우. 뭔가 네이버가 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감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헬로우라고 그러거든요. 헬로우. 그래서 라우터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빠르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은 라우터 레벨의 컨버전 타임은 상당히 긴 편이죠. 자, 그러면 L2가 L1이고 다 빼고 라우터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OSPF 같은 경우 포인트 포인트 네트워크나 BMA 네트워크의 헬로우 시간이 10초거든요. 그 다음 데드 인터벌이 얼마냐면 40초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뭔가 내가 헬로우를 보냈는데 제가 답변이 없어. 또 한 번 헬로우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또 한 번 헬로우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또 한 번 헬로우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 그럼 그때 네이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하게 되냐면 걔가 보낸 라우트들 다 버려버리고 새로 SPF 알고리즘 돌리는데 40초가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럼 이걸 쓸 수가 있겠어요? 40초 동안 죽어있으면? 그래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네. 뭐 헬로 타임을 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헬로우를 네이버가 죽었던 걸 좀 더 나보다 더 빨리 디텍션하는 다른 어떤 제3의 BFD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예.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오스베브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나중에 보면 이래요. 남이 변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다 변동이 있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SPF를 계속 돌리면 CPU 낭비가 되니까 SPF 돌리기 전에 한 5초 동안 잠시 기다려요. 디폴트가 SPF 웨이프 타임이 5초인가 그래요. 5초인가 뭐 그래요. 기다려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모아갖고 한꺼번에 돌리려고. 그러면 또 뭐예요? 그 SPF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뭐예요? 시간이 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컴퓨터 타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래, 라우터가 처음에 메시드 네트워크에서 동작을 했었어요. 메시드 네트워크. 그래서 하나가 뭔가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다나 해서 다른 거를 바로 이렇게 사용해버리면 룹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변화가 일어나면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SPF 알고리즘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은 하죠. 변화가 있어서 그걸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러다 컨버전 타임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요즘 쓰는 방법이 뭐냐면, 미리 룹이 생기지 않은 얼터너이티브 패스를 계산해 놓고 있는 거야. 백업 패스를, 디투어 패스를 미리 계산해 놓고 있는 거야. 계산해 놓고 있으면 그만큼 라우팅 테이블의 사이즈는 커지겠죠. 근데 미리 계산이 돼 있으면 프라이머가 죽어나가면 백업으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빨리 절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우리 뭐 전송 장비는 뭐 20ms 안에, 그다음 한 50ms 안에만 절취가 되면 끊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를 라우터가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커버해 줄 수가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컨버전 타임이 그런 말이에요. 라우터에서 쓰는 용어예요. 또 여기는 리비 어떤 식으로 컨버전스 하느냐, 오스페프가 어떤 식으로 컨버전스 하느냐, 뭐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도 한번 얘기했었죠. ECMP라고, 이퀄 코스트 멀티패스라고. 예, 제가 여러분한테 좀 환상을 좀 깨줬잖아요. 무조건 여러 개 있는 게 처음에, 그러니까 대부분 시스코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ECMP가 4로 인업을 돼 있거든요. 근데 알루는 인업을 안 돼 있어요. 인업을 해야 돼요, 하려면. 근데 알루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추정을 해보기로,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의 링크만 타드로 돼 있는 걸 굳이 보기 좋게 하려고 여러 개 만들어 올려가지고, 메모리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ECMP보다도 더 좋은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ECMP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 어떤 특정한 네트워크에서 모든 상황이 똑같을 때 여러 개 라우팅 테이블을 올려서 그거를 갖다 부하분산하는 걸 갖다 ECMP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으로는 항상 소스 어드레스, 데스는 하나의 소스와 하나의 데스네이션은 하나의 링크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놈들은, 대부분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이퀄 코스트 멀티패스를 해요. 코스트가 같을 때만. 근데 ESLP라는 거는 varianc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비록 코스트가 같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수준의 특정한 차의 그 차이의 variance, 편차에 들어오는 놈들은 코스트가 같지 않아도 멀티패스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어요. 10기가하고 1기가를 동시에 둘 다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문제 생기겠죠. 예. 에라니 L2 레벨에서 컨제션이 1기가 쪽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쭉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라우팅 프로토콜은 누구만 쓸 수 있냐면 IGP는 ISIS하고 OSPF만 쓰면 됩니다. 다른 건 아예 생각지 말고 ERZP, IGP는 아예 버리세요. 립은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만 쓰는 거고요. 자, 그래도 여기서 라우팅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혹시 인텔콤 내에서도 ISIS가 쓰입니까? 안 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ISIS를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장성이 훨씬 더 높고 조금 더 OSPF보다 좀 자유스러워요. 확장성은 뭐냐면, 원래 하나의 에어리아에 OSPF는 최대 라우터가 한 50대 정도를 원래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ISIS는 기본이 100대예요. 하나의 에어리아에. 확장성이 되게 높아. 그래서 하나의 백본이 엄청 큰 회사들, 뭐 브로드밴드나 KT나 유선 사업자들, 뭐 AT&T 이런 데는 당연히 ISIS 써요.
근데 SK텔레콤은 망이 큰 게 아니라 작은